DN솔루션즈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규리입니다. 이번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서는 DN솔루션즈의 인사 담당자님들과 함께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채용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DN솔루션즈의 이번 공개 채용에 대한 소개가, 그리고 2부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정보를 담은 FAQ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종료 후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잡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하는 핵심 정보와 솔직한 이야기들만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DN솔루션즈에 대해 소개해 주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강태호 인사 파트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N솔루션즈에서 HR 파트를 맡고 있는 강태호 파트장입니다. 2000년도에 입사를 해서 올해로 재직 만 24년 차입니다. 우선 저희 DN솔루션즈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DN솔루션즈 유명한 회사이긴 하지만 우리 파트장님께서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DN솔루션즈는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사업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장수기업입니다. 대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와 두산공작기계를 거쳐 2022년에 DN솔루션즈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역사가 깊은 만큼 세계 탑클래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독일 등의 선진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작기계 업체입니다. 전 세계 66개국 141개의 딜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국 생산 공장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인도, 베트남, 멕시코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작기계 글로벌 R&D 센터를 독일에 구축을 하고 인도와 생산 및 연구 시설을 구축한 MOU를 체결하는 등 연구 분야의 역량 강화와 미래 성장 변화 대처를 위해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수의 해외 기관, 해외 대학 등과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글로벌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 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기준 매출액 2조 1000억 원으로 국내 업체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에서 탑3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한민국 대표 공작기계 회사이자 또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남다른 비전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DN솔루션즈의 미래 비전과 함께 이번 채용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2032년까지 테크놀로지 베이스드 글로벌 탑3 매뉴팩처링 솔루션 리더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 쓰자면 네. 고성능 제품군 확대와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설정한 것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선진 회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공작기계 기본으로 연간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지속 성장을 유지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인재 확보와 육성입니다. 인재야말로 회사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DN솔루션즈만의 특별한 인재상이 있을까요? 네. 금속은 어떻게 가공을 하냐에 따라서 우주선 부품이 되기도 하고 여기 임플란트 나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는 그냥 단순한 쇳덩어리인 것이 저희 회사에게는 가능성의 덩어리인 것이죠. 그 가능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인재,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 배움의 자세로 경험을 체득하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재, 고객 만족을 위해 고민하고 대내외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인재에 대한 철학까지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신입사원을 선발을 하더라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 능률이 살 수가 없을 텐데요. 디엔 솔루션즈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입사 후에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에 합격하고 나면은 회사의 비전, 기본 소양, 팀빌딩 교육 등의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우선 받게 됩니다. 이어서 현장 실습이 진행되고 각 부서별로 배치된 이후에는 직무 심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회사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년차 신입사원을 위한 리처지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직무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군요. 디엔 솔루션즈의 신입사원들이 입사하고 난 이후에 사실 요즘은 비전이나 앞으로의 커리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디엔 솔루션즈에서는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좀 더 쌓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본인이 회사에서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우선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3년, 5년, 10년, 15년 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내가 5년 뒤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해봐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단지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의 일로 어떻게 성취감을 이루고 그 다음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선 입사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인사 파트장님이시니까 신입사원 채용할 때 면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는지 귀띔 좀 오늘 좀 해주세요.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채용 담당하시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채용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채용 때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잘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류 검토 단계나 면접에서 잘 드러나는 사람이 눈에 띄고 기억에 남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에 충실한지 곧잘 확인을 합니다. 네.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답변하는 사람, 진짜 저희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해왔는지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전공에 대한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양한 직무에 지원하는 지원자분들에게도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숙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회사별로 채용 홈페이지에 직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고 때로는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고 본인이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선발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연구개발, 서비스, 생산 혹시 지원자가 낮은 직무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를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소신 있는 지원을 해야겠네요. 네. 또 마지막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예비 지원자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이죠. 서류 통과 100%의 길, 면접 통과의 100%의 비법이라는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고 모의 면접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실전에도 떨지 않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나 회사의 100% 통과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광고에서 말하듯이 시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정말 따뜻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강태호 파트장님께서 디엔 솔루션즈의 비전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태호 파트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엔 솔루션즈에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이어서 채용 정보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지의 매니저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엔 솔루션즈 HR 파트에서 근무 중인 나지의 매니저입니다. 저는 경력사원으로 작년 8월에 입사해서 이제 근무한 지 딱 1년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신입사원 공개 모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신입 채용은 24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모집이고요. 지원 기간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부문을 소개드리면 R&D 부문에서는 기계 설계, 제어 기술, 선행 기술,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그리고 AI 직무를 뽑고 있고 생산 기술과 품질 관련 직무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경영 지원 쪽은 영업, 전략, IT, 마케팅, 구매, 총무, HR, 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입사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셨거나 25년 2월까지 학사 학위 취득을 예정 중이신 분이시면 지원 가능하시고요. 각 직무별로 필요한 스킬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상세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반드시 유관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지원하시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분이시면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근무 지역의 경우 경남 창원 본사와 서울 사무소가 있고요. 모집 요건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에서 근무하게 되십니다. 기계 설계나 제어 기술, 선행 기술, 마케팅, 영업 직무는 서울 사무소로도 지원이 가능하시니까요. 모집 요강에서 근무지를 잘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채용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서류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실무 면접, 영어 인터뷰,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1차 실무 면접을 보게 되신데요. 지원한 지역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서울 지원자는 서울에서, 창원 지원자는 창원에서 보시면 되십니다. 1차 면접에서 인성 면접과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확인하는 질문이 진행이 되고요. 1차 면접에 합격하면 영어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요. 영어 인터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OP과 비슷하게 방식에 있어서 이제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답변 주시는 형식으로 응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영어 인터뷰만으로는 당락이 결정되지 않고 최종 면접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영어 인터뷰가 종료되면 창원 본사에서 최종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경영진 분들과 다대다로 대화를 나누면서 회사와의 컬처핏을 평가받게 됩니다. 모든 채용 전형은 12월에 완료가 될 거고 합격하신 분들은 신체검사를 거쳐서 25년 1월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십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서 강태우 파트장님께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인재야말로 회사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매니저님께서 DN솔루션즈와 함께 1년이 지나셨는데 이제 아실 거예요. 이 말 정말 진심인가요? 또 복지나 자기개발 지원제도 잘 갖춰져 있나요? 네. DN솔루션즈는 직원 복지와 자기개발 지원 제도에 정말 진심입니다. 오, 정말로 진심이군요. 한번 그러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업무 관련 제공해드리는 지원 제도로는 퍼플데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지원, 통근버스 운행 등이 있고요. 퍼플데이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1시간 조기 퇴근을 통해서 일과 가정을 좀 양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근무 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인데 좀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특히 자녀가 있으신 직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신 제도입니다. 출퇴근 통근버스는 창원 본사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창원 인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좀 출근이 용이하시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시면서 창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직원분들께는 주말에 통근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DN솔루션즈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직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지원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임직원분들의 뭐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경조사 지원 제도라든지 아니면 임직원분과 배우자분께 제공되는 건강검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자랑하고 싶은 복지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임직원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간 1천만 원까지 직원 본인과 네. 부모님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의료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임직원분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복지 제도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사내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을 구입하실 때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는 이런 복지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신입사원분들 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자기개발 관련된 지원 제도일 텐데요. 글로벌 법인과의 소통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저희가 사내에서 상주하시는 원어민 강사님을 통해서 영어 튜터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튜터링을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화상 영어 지원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음은 이공계 분들이 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지 중에 하나인데 네. 연구개발 부문에서 직원분들을 저희가 일부 선발을 해서 석사나 박사 학위 취득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학술연수 제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학위 과정 중에 연봉의 뭐 100% 지급도 받으시고 등록금의 80% 수준으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이런 제도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직무 관련된 역량 향상과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응시료나 아니면 장려금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산업에 관한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인사이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뉴런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저희 DN 솔루션즈는 좀 이처럼 직원분들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든지 성장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생활까지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모든 임직원분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매니저님이 이 다양한 복지와 지원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까지 입사를 하고 싶은데요. 인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는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N 솔루션즈에 입사하고 싶은 예비 지원자분들께 격려의 한마디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불과 1년 전에 네. 면접을 봤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절박한 마음으로 창원 중앙의 KTX에 올랐던 게 엊그제 같고요. 경력사원이라는 입장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원자분들처럼 좀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은 여전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고 지원서를 넣고 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꾸준히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예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자분들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진심 어린 응원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지의 매니저님과 DN 솔루션즈의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부터 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와, 저는 정말 이렇게 직원을 생각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나지의 매니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2부 FAQ 시간을 통해서 지원자분들의 궁금증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FAQ로 넘어가 볼까요? 디엔 솔루션즈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해드리는 FAQ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FAQ는 1부에서 이번 채용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주셨던 나지의 매니저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채용 규모였거든요. 이번 하반기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네. 하반기도 두 자릿수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R&D, 생산기술, 품질, 영업,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비전에 적합한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채용 공고를 보시면 유관 전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필수가 아니고요. 지원하시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소양이나 역량을 보유하신 분들이면 비전공자여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설계 직무를 지원하시면 동력학이나 정력학, 유체역학, 열역학 등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학사여도 R&D 지원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는 R&D 부문의 경우 학사 학위자와 석사 학위자의 비율이 비슷하고요. 오히려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학사 채용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영 지원자인데 엔지니어링 이해도가 없어서 이게 지원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직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영지원 부문 중에서도 구매와 같이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직무는 공학계열 전공자이시거나 아니시면 엔지니어링 이해도가 있는 분들을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반면에 전략이나 마케팅, 총무 같은 직무들은 채용 공고에 기재된 직무 역량을 보유하신 분이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엔지니어링 이해도가 없으신 경우에도 입사하시고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지원 전에 DN 솔루션즈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셔야 하니까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습득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채용에서 불합격한 분들도 다시 재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최근 3개월 이내에 지원하신 이력이 없으시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고요. 재지원자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DN 솔루션즈는 현재 창원 본사와 서울 사무소가 있잖아요. 지원자분들이 좀 희망하는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할까요? 네. 지원하실 때 희망하시는 직무와 지역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다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시니까 하나의 직무랑 하나의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1차 실무 면접까지는 지원하신 지역에서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무소로 지원하시면 서울에서, 그리고 창원 본사로 지원하시면 창원에서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2차에서 진행되는 경영진과의 최종 면접은 창원 본사에서 일괄 진행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전형 과정에서 지원자분들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보다 적합한 팀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팀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채용 전형을 좀 변경해서 진행하실 것을 역제안 드리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채용 과정 중에 영어 인터뷰도 있던데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영어 인터뷰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어 인터뷰는 실무진 면접에 합격하시면 진행이 되는 전형이고요. 유선으로 10분 내외 영어 대화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인터뷰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정도면 되고요. 영어 인터뷰는 합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후에 진행되는 경영진과의 최종 면접의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기계 설계 직무에서는 어떤 툴을 사용하나요? 기계 설계 직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툴은 카티아이고요. 학교에 따라서 카티아를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티아 활용 가능 여부는 필수가 아니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면 사회 교육을 통해서 툴 사용하시는 법을 익히실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제어 기술 직무에서는 어떤 언어 사용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어 기술 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C++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C#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좀 흔히 사용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도 큰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자격 요건을 보시면 우대사항의 프로그래밍 언어 유효 경험자로 C 언어라든지 C++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언어와 이제 무관하게 그런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어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차후 수준 알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네. 네.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저희가 초봉은 세전 5,200만 원이고요. 계약 연봉 외에 이제 연 1회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데 성과급은 경영 성과나 아니면 평가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최근 3개년간 봤을 때 연봉의 한 20% 수준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수습 기간도 있나요? 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면 네.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네. 수습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95%가 지급이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신입사원분들의 근무 태도라든지 이제 회사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게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에도 급여가 아주 적게 지급되는 것도 있는데 95% 지급이라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FAQ를 통해서 DN 솔루션즈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매니저님께서 솔직하게 좀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지원자분들이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친절하고도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하반기 DN 솔루션즈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AQ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은 채용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 15분 동안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나지 매니저님을 포함한 인사 담당자님 분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문의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 DN 솔루션즈에서 만나요.